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저는 러브예요. 여기는 러브 집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 생일 파티라고 원래 제 진짜 생일은 4월 2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생일 파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줬어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먼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떤 친구는 저한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봉투에 있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편지도 같이 네, 편지랑 봉투랑 같이 줬어요. 들어있어요. 네. 이건 네가 말해. 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편지와 예쁜 거울이 줬어요. 이거 진짜 원래 그 거울이래요. 거울아 뭐라 이 세상에 누구가 제일 예쁘니? 아니가 제일 예뻐요. 그레이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 머그잔을 줬어요. 이건데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여기 안에 컵이 한번 있고. 꺼내서 보여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깨트리면 안 돼서. 숟가락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컵을 아, 여기 뚜껑도 있는 머그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스윗 홈이라고 집이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이렇게 될수 있어요. 네, 여기 숟가락도 있어요. 뽁뽁이에 쌓여 있어요. 아주 귀여운 숟가락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여기 구멍이 있어요. 뜯는 구멍. 뚜껑. 하고 저는 뭘 지금 몇번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구 거 볼게요. 어떤 친구는 한국 걸 선물해 줬어요. 한국 친구도 초대했거든요. 이렇게 와따컴이랑 이 그거 성령 팔찌 아세요? 하나님 천지를 참사하셨어요. 우리 몸에 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천국에 갔어요. 이 팔찌에다가 이걸 이렇게 같이 줬고요. 하고 또 펜이랑 이렇게 꽂혀서 줬어요. 이렇게. 아, 이것도 너무 빛이 귀엽잖아요.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줄 있는 거예요. 이건 펜이고요. 이거 다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편지를 줬고요. 편지보다는 살짝 제가 토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를 이렇게 그려줬어요. 잘 그렸죠, 엄청. 근데 이거 코피한 거예요. 따라 그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잘 그렸잖아요. 커피에도 이 정도 그리면.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냄새, 향이 나는 엄청 좋아요. 펜과 펜슬이 있어요. 연필과 연펜. 그러니까 이거는 시나몬이 한국말로 네, 시나몬 냄새가 나는 연필이거든요. 전 시나몬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대신 이거 대신에 진짜 냄새가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바로 수박 맛이 나는 수박 냄새가 나는 네, 수박 냄새가 나는 수박 팬이에요. 되게 냄새가 좋아요. 뭔가 비누향. 아, 여기서 향이 나는 거네. 맞네, 맞네. 좋다, 맞네. 얘네는 시나몬 지우개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잠깐 봐도 돼요? 정말 지우개가 날것 같네요. 날 때는 특별히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선물. 아니, 이거 해줘, 해줘. 마지막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셋째 공부하는 거를 어떤 아, 잠깐, 아직 다안 끝냈어요. 잠깐. 이 친구가 준거 조금 더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여기 이렇게 이 노트북도 줬어요. 여기 안에 줄 같은 노트가 있고요. 여기 딱 하나 살짝 스페셜 에디션 같이 생긴 애가 있어요. 영어로 써져 네. 하고. 다른 친구가 준 거예요. 다른 친구는 이런 스케치북 같은 걸 선보여줬어요. 여기 색칠하는 컬러들이 있고요. 하고 여기에 스케치북이 있어요. 몇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 하는 북이 있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풍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신기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러브가 사인 받고 싶대요. 연예인 사인. 연예인 만나면요. 되게 폭신폭신해요. 제 친구 이모가 연예인이에요. 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있어요. 아직 이 친구가 또 보이나요? 준거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네. 또 있는데 이렇게 지갑을 또 줬어요. 어떤 친구가 그 립밤이요? 똑같은 친구. 네. 립밤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 되게 예쁘게 꾸몄어요. 다른 선물 거 있었나요? 그러면 또 다른 애는 카드 네, 또 다른 애는 카드를 줬어요. 예, 일단 내용은 보여주면 좀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근데 이 보여준 카드 거예요. 냄새 되게 좋다. 어디요? 뭔가 엄청 오래된 그런 이거 개 냄새 나는데? 걔 손에 막꽉 쥐고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 어쨌든 끝났습니다. 네,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니요, 이제 끝났는데. 아, 맞다. 하나 더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되게 프레셔스하게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미리셨대요? 그거는. 네. 여기 몰랑이가 안녕 한대요. 안녕. 내 이름은 몰랑. 넌 뭐하니? 난 지금 선물 구경하러 바빠. 노트. 이 노트 핑크색이고 예쁘다잉. 그래, 노트도 다 봤어. 몰랑이가 할 말이 없나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제가 못 챙겨 버려둘게요. 무슨 다음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 뒤에는 카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카드를 줬나 봐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사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딱히 쓸 내용이 없어서 그냥 너브에게 생일 축하해라고만 썼어요. 딱히 뭐쓸 내용이 그 친구가 있어요. 저는 제가 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가 또 이것도 줬어요. 되게 예쁘죠? 전 이런 거 어떻게 꼈어요? 근데 솔직히 아주 힘들게 음반들 사이 하면서 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잖아. 페이스 생일 때도 이런 거 만들어 줬는데 그것도 똑같은 색깔? 아니에요. 블루 앤 그린? 핑크. 되게 예쁘다. 예,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끝이었고요. 바이. 말랑말랑 바이. 바이.